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운타운 밀레니엄 파크에서 16살 소년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시카고시가 청소년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령을 강화했습니다.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금지령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더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밤 11시에서 10시로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월요일 시카고시 향후 10년간의 선거구를 정하는 선거구획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시카고시의 33번 선거구역인 알바니 파크 지역에 다수의 아시아 이민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전역에서 몰기지 상환이 연체되고 있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내 집 소유자들은 최소 15,000달러에서 80,000달러까지 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분유 부족 사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분유 제조사 에버트는 지난 16일 식품의약국 FDA와 생산 재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불거진 분유 부족 사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시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화요일 KBC 뉴스구상공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다운타운 밀레니엄 파크에서 16살 소년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시카고시가 청소년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령을 강화한 가운데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금지령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더 앞당겼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로리 라이프 시장은 지난 16일 17살 이하 청소년들의 주말 통행금지 시간을 기존 밤 11시에서 10시로 앞당긴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부모 또는 성인 책임자가 동행해야 외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주 7일 내내 밤 10시 이후엔 부모 또는 성인 동반자 없이 외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하며 모든 학부모들 이번 조치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시카고 도심 번화가에 청소년들이 때로 몰려나와서 차량 통행을 막고 자동차 지붕에 올라가고 공공기물을 훼손하는 등 난폭 행동을 보이는 일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6일 월요일 시카고시의 향후 10년간의 선거구를 정하는 선거구획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시카고시 33번째 선거구역인 알바니 파크 지역에 다수의 아시아 이민자가 포함됐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앞으로 지역 정치권에 아시아인들의 목소리가 더 잘 담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소연 아나운서입니다. 선거구 구획 개정은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인구 통계 조사 결과에 따라 인구 변화를 바탕으로 공정한 비례대표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입법 지도를 10년마다 재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2020년에 시카고시의 인구 변화를 조사하는 과정이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시카고시 33번 선거구역인 알바니 파크 지역에 아시아인 이민자들이 다수 포함되는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예, 그 선거구 조정은 10년마다 일어나고 인구 조사를 10년마다 하니까 그 새로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선거구가 조정이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시마다 주마다 그 법이 달라서 뭐 정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시카고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이제 그걸 결정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시의원들 간의 갈등이 조금 있어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지난주에 극적인 타결을 해서 시카고시의 시의원의 지역구가 결정이 됐습니다. 시카고시의 33번 선거구인 알바니 파크 일대에는 현재도 아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인데요. 예로부터 한인들이 미국에서의 삶의 첫걸음을 떼는 첫 둥지로의 상징성도 가지고 있어 이번 개정안 확정의 의미가 더욱 큽니다. 그 사실 이번 지역구에 그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갖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 차이나타운 쪽에 있는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대다수인 지역구가 생겨서 아시아계 시의원이 이제 나올 것이고 나왔고 그다음에 계속 아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33지역구 알바니 파크에는 지금은 원래는 그 세 명의 그 시의원이 나눠서 알바니 파크를 대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3지구, 39지구, 그다음에 아마 35지구.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33지구로 들어가면서 이게 시의원의 한 명이 한 지역을 담당하면은 아무래도 본인의 지역구의 일들을 잘 아니까 이게 저희 아시아 아메리카계
유권자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잘 대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의원이 대변하게 되면서 그런 이점이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정치권에서 아시아인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많은 힘이 실릴 수 있게 된 건데요. 여기에 힘을 보탠 33번구 로사나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시카고시의 소수인종 커뮤니티의 성장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구획이 확정돼 기쁘다면서 이번 과정에 큰 힘이 된 하나센터에도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33지구에 속해 있어요, 하나 센터가. 그래서 33지구 시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커뮤니티 에듀케이션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다른 이시 지역구를 그리는 과정이 그 33지구 시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원들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해서 그리는데, 다른 저희가 하나 센터가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해서 다른 시의원들을 만나 특히 그 지역구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의원들을 만나서 왜 33지구 알바니 파크에 있는 여러 가지 아시아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한 시의원에 의해서 대표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옹호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시카고 차이나타운에 시카고 최초로 아시아계 미국인이 다수가 되는 선거구역이 확정됐다는 성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카고시 내에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정치인들이 좀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미 전역에서 몰기지 상환이 연체돼 있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내집 소유자들 최소 15,000달러에서 80,000달러까지 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 계획법에 따라 1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HAF, 즉 홈 오너 어시스턴트 펀드를 최근 연방 재무부가 각 주별로 배분하고 신청을 받아서 내집 소유자들에게 지원토록 조치했습니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인구별, 가구별로 배정된 이 지원기금을 보면 인구와 가구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 10억 5,550만 달러가 배정됐는데요. 먼저 일리노이에 3억 8,700만 달러, 플로리다에 6억 7,600만 달러, 뉴욕에 5억 3,950만 달러, 조지아에 3억 5,400만 달러 제공됩니다. 버지니아는 2억 5,840만 달러, 메릴랜드 2억 4,860만 달러, 워싱턴 DC에 5천만 달러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각 주별로 신청을 받아서 팬데믹 기간 중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내집 소유자들에게 가구당 최소 15,000달러에서 최대 80,000달러까지 무상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신청 자격은 주별로 다른 중위소득의 150% 이하 또는 연소득 79,99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아시안 유산의 달을 기념해서 이달 1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스코기 공립도서관에서 시카고 한인미술협회 초청 전시회가 열립니다.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지난 14일 토요일 오후 4시 스코기 공립도서관 갤러리에서 100여 명의 한인과 미 주류 사회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리셉션을 시작으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오프닝 리셉션에는 조향숙, 오인정, 이주실, 이정은, 이주은, 백화영, 최미강 등 시카고 한인미술협회 소속 작가들이 참석해서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스코키 시장과 상하원 의원 등 행사에 참석한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한국식 다과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공동 주관한 이진 금실문화회 대표는 전시회를 통해서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한인 작가들의 훌륭한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한 명의 한인으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내달 18일까지 스코기 공립도서관 갤러리에서 열리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업 월마트가 억대 연봉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장직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마트는 미국 내 4,700여 개 지점을 둔 유통 할인 매장으로, 점포 매니저직은 매출 규모가 큰 곳일수록 그 역할이 중요한 자리로 알려졌는데요. 큰 지점의 경우 팀원 300여 명과 약 1억 달러 연 매출을 관리해야 하는 중책이고, 근무 시간도 길지만 힘든 만큼 2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연봉을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찾기 어려움을 겪자 월마트는 인력난을 돌파하고자 각종 자구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졸자를 지점장으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력 확보에 나서는가 하면,
초기 연봉을 최소 6만 5천 달러로 맞추고 고속 승진을 약속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신규 인력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근로 조건도 개선하며 최저임금을 11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했고 직원들에게 더 나은 훈련 기회를 주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17일 오늘 텍사스주 댈러스 한인타운 미용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증오범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댈러스 FBI 대변인은 댈러스 경찰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댈러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댈러스 코리아타운 상가 미용실에는 검은색 복장을 한 흑인 남성이 총을 쏘았고 주인과 종업원, 손님 등 한인 여성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당시 미용실로 걸어 들어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고 총격을 가한 뒤에 미니밴을 타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2일과 지난 10일 아시아계 상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이번 사건이 연관될 수 있다며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분유 부족 사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분유 제조사 에버트는 지난 16일 식품의약국 FDA와 생산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불거진 분유 부족 사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버트는 미시간주 공장에서 생산을 재개하기로 FDA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 2월 분유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FDA는 올해 초부터 이 공장에서 생산된 분유를 먹는 아기를 상대로 박테리아 감염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감염된 아기 중에 두 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생산이 중단되면서 미국 내 분유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이 재개되더라도 분유가 매장에 공급되기까지 약 6주에서 8주가 걸릴 것으로 에버트는 전망했습니다. 지난 15일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범행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총격범이 대만에서 태어났지만 출신국에 증오심을 갖고 해당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지난 16일 68세 데이비드 초우가 총격을 저지른 동기는 대만에 대한 증오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경찰이 이번 사건이 초우가 대만에 품은 증오에서 비롯됐다며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 관계 등 정치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많은 증거들을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총격범의 차량에서는 대만 사람에 대한 증오를 담은 메모가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lcome back to K Culture Time. Billboard has published its World Album Chart for the week of May 21st. We are happy to see that many K-pop artists have landed a spot on the chart. Amy BJ up next with more information.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KBC News. My name is Amy BJ with your Korean Hot News. Billboard has officially published its World Album Chart for the week of May 21st. When we take a look at which artists' albums ended up being a part of this chart, we will see that six K-pop artists and groups managed to land a spot. The latest mini album by Stray Kids, titled Ordinary, has kept its number two spot for 8 consecutive weeks. TXT's new mini album, Miniso 2, Thursday's Child, had landed a spot at number three. Other than TXT's album itself landing a spot on the charts, some of their songs had also landed a spot on several other Billboard charts. We shouldn't be surprised to see BTS landing a total of six albums on this week's World Album Chart. The album Love Yourself, Her had climbed to number five after being on the chart for 162 weeks. Album titled B landed at number seven, followed by Love Yourself, Tear at number eight, Map of the Soul 7 at number nine, Map of the Soul Persona at number 10, and lastly, Love Yourself Answer at number 14. It is amazing to see BTS's success continuously shown in the global charts of America. We also see Psy's new album titled Psy 9th at number 11, while being on the chart for its second week. Blackpink's album, The Album, ranked number 13 in its 84th week. Lastly, we have ITZY's Crazy in Love at number 15. This marks their 31st non-consecutive week on the chart.
It is amazing to see so many artists gain fans from all across the world. We get to see them ranked so highly in the Billboard World's album charts, which is an amazing accomplishment. We are all congratulating the artists who have made this amazing accomplishment, wishing them success for all their future ventures. Thank you for tuning in to KBC News. My name is Amy Vijay with your Korean Hot News. Until next time, bye! 뉴스 930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수험생들의 대학 입시 고민을 덜어줄 2022-2023년도 대학 입시 전략 세미나가 시카고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칼리 플래닝 롤링 매도우점 컨퍼런스 홀에서 1차 세미나가 열리며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2차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세미나 참석 예약 및 문의는 전화 847-450-8001로 할 수 있습니다. 김씨 제공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18일 수요일 종일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소나기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57도로 예상됩니다. 19일 목요일 대체 흐린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75도로 예상됩니다. 20일 금요일에는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불쾌지수가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 5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28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7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공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